시장 분위기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 시간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시장의 급락과 함께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좋지 않은 출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움직임 어떻습니까? 일단 뭐 다들 오늘 뭐 새벽에 일어나셔서 좀 깜짝 놀라시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는데 이미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시장 내 어찌 보면 다소가 좀 예견은 되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이슈 이런 부분 서로 간의 신뢰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다만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여기서 우리는 좀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소위 말하는 그의 정책적인 기대감이 되겠죠. 그에 따라 시장의 상승이 상당 부분 나타났었다라는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연속성 여부가 결국은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그리고 긍정적인 투자 심리의 지속 여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가장 중심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첫 번째, 조세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점. 그러면 이 조세 개편이 과연 법인세 인하 현행 25%에서 15%로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을까의 여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글로벌 투자 심리의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미국 내 법인세 인하 조치를 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외로 나가 있는 각종 법인들을 다시금 불러들이는 그럼으로써 자국 내에 고용을 확대하면서 그 고용의 확대가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으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계속돼 왔었다라는 점. 리쇼어링 정책과 경기 민감주의 상승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연속성 여부 물론 당장 오늘 내일 판가름이 날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돼서 자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다시금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 우리 시장에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조세 개편과 맞물려서 금융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 산업별 규제 완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월가에 돈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은 물론 이머징 시장까지 소위 말하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확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지금 현재 당장 결정은 나지는 않지만 시장 내 정책적인 이슈가 금융시장 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소위 말하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겠느냐.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했죠.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종목별, 산업별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었거든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미세먼지 대책이었고요. 두 번째가 통신법 완화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그 유통업법에 대한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희비 교차 분명히 시장 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미국이 그동안 상당 부분 시장 내에 영향을 끼쳤다라면 그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많이 나타났다라면 당분간 조금은 좀 이런 트럼프와 관련된 어떤 그 시장 내 노이즈로 인해서 조금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를 틈타서 중국은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이냐. 최근 시장 내에서 한껏 기대감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사드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긍정적인 분위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오히려
소위 말한 시소처럼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무게중심의 쏠림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지금 현재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절대, 뭐 절대라는 말씀은 조금 좀 제가 과한 표현일 것 같고요. 손쉽게 부정적인 투자 심리로 변할 가능성이 과연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지금 현재와 같은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동안 미국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기대감,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과 이제 쉬어가는 경기 민감주도 쉬어가는 장사 이 사이에 그동안 못 올랐었던 사드와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소위 말하는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빌미 내지는 그런 어떤 그 배경을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참 짜맞춘 것 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 화장품 업종, 엔터테인먼트 업종 그리고 면세점 업종 더 나아가서는 바이오 업종까지 상당히 어찌 보면 이제는 말 그대로 실질적인 시장 내 경기 민감주만의 단독 행보가 아니라 이제 그동안 상당 부분 눌려왔었던 1년 이상 눌려왔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어찌 보면 손쉽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정부가 계속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 내 오히려 미국과 관련이 없는 중소형 테마군들이 앞으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중소형 테마주들의 기승 이 부분들 속에는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테마군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테마군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오히려 시장 내에서 미국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업종군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테마의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이러면서 어쩌면 한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기울여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이게 점차 그 관심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 미세먼지 이러다 보니까 LNG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한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리고 경유자동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에도 영향을 받았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 청정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확산되어지는 그런 움직임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